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 좀 어두운데? 헤이 구글 조명 켜. 스릉이 어 들어가거라. 어 얼굴 보고 바로 자러 간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타서 그래요, 타서. 예, 밖에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갖고 뭐 얼굴색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타서 그래요, 타서. 응? 혈색이 안 좋아. 타서 그렇다니까요. 예. 고등학교 때 입 주변에 이렇게 시꺼먼 애들 있으면 입똥꼬라고 놀렸다고? 아. 반갑습니다. 아, 우울증 걸리겠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 맨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아우 지긋지긋하다. 씨발 이게 우울증 걸리겠어. 자가격리하는 거 왜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냐고 랄프야. 어? 우와 미쳤다 바람. 야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냐. 날씨 미쳤네. 제대로 꽉 닫아봐. 어 불평불만이 왜 이렇게 많냐고? 모르겠어. 나 지금 우울증 걸렸어요. 지금 저 지금 너무 우울해요.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요. 죽어버릴 것 같아. 뭔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아,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다 이럴까? 심정이? 아, 뒤에 배경 좀 바꾸면 안 되냐고요? 무슨 배경으로 할까요? 응? 6년째 히키코모리 생활 중인데 아무렇지 않은데. 바보샤. 임재현 씨 어떻게 섭외했나요 하는데 요즘 근데 BJ분들 뭐 가수분들이랑 합방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복염을 부탁해. 100개 고맙다. 코이로 눈물 흘리면서 포토해. 내 뒤에 배경 비 오는 날씨에 따뜻한 배경으로 바꾸자고. 뒤에 크로마키 배경이요? 가만 있어봐요. 바꿔볼게요. 어 누구 그렇게 마땅한 배경이 없는데? 그렇게 마땅한 배경이 없어요. 이걸로 바꿔줄까?
어우 100개 팬가입. 이번에 코트님 접하게 된. 그래요. 고맙습니다. 코트 친구님 항상 건강. 예, 고맙습니다. 아, 날씨도 족같고 기분도 족같고 이게 좀 족같네요 여러분들. 예? 이럴 때 뭔가 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데 말이죠. 안 그래요? 아, 맨날 똑같은 일상이 아주 지겨워 죽겠네. 아, 집에 일주일 넘게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죽어버릴 것 같아요. 예. 약이나 먹읍시다. 빨리 나아야지. 네, 10개 고맙습니다. 어제 이렇게 오랜만에 방송하고 하면서 그냥 막 떠들고 그랬는데 어제 방송을 잘 했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비오는 날은 바이크 안 타죠. 차가운 물 좀 랄프한테 갖다 달라고 할걸. 귀찮아가지고 약 입에 털어놓고 이거 차 뜨거운 차인데 이걸로 그냥 마시다가 그걸로 약 살짝 녹아갖고 혀 끄트머리에서 그 뭔지 알지? 시발 으잇! 약을 누가 그렇게 시발 이래 존나 쓰네. 음료수 하나 갖고 와봐. 그거 맛있더만. 예. 예. 수연합니다. 쿠팡에 산 거야? 아니, 뭐 배민 비마트로. 배민 비마트로? 네. 여기 먹고 싶었어? 처음 먹어. 맛있어. 네, 맛있더라고. 스파클링 피치. 버스킹이요? 버스킹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한 일요일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비 오면 또 못 하고요. 예. 미스테리요? 뭔 미스테리? 오늘 미스테리 하냐고? 준하님 죽고 싶어요? 준하님? 아니 방송 켰으면은 처음에 이제 오프닝도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저기로 해야지. 시작하자마자 미스테리 하라는 게 무슨 개씨발 같은 매너예요? 저 안 그래도 우울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신경 건드세요? 족같게. 그래 대훈아, 오늘 4시에 미스테리 1시간 하고 5시에 방종하자. 다들 원하는 거다. 예. 아이 짜증나잖아. 방송 켰는데 야 미스테리 안 하냐? 야! 뭐 안 하냐? 왜 안 하냐? 아이 씨발놈이. 그렇지. 풍 받을 시간도 없는데 오프닝에 받아야지 켜자마자 연병을 하노. 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이 너무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뭐해라 뭐해라 이런거 하지 맙시다. 방송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면은 알아서 어련히 6시까지 매일같이 방송하는데 뭐 안그래요? 그죠? 알아서 하니까 그냥 보면 되죠. 그 저도 방송하면서 제가 지루한 거 못 참아서 뭔가 방송하다가 이거 아우 이거 좀 너무 재미없다 싶으면 제가 막 바로바로 딴 거 하니까 그냥 믿고 보시면 된다. 예. 아우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짜증이 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어두워지고 예. 막 짜증 나고 그래요. 아니 항상 웃으면서 응대해 줄 순 없죠. 맨날 같은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아 드릴 말씀이요. 방제목이요. 제가 드릴 말씀은 글쎄요. 저 우울증 걸려갖고 저 신경정신과 가서 좀 병원 좀 다닐까요? 아이 자가격리라는 걸 제가 처음 해보는데 아이 지금 집에 지금 9일 동안 갇혀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우울해 죽어버릴 것 같아요 진짜.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제 일상이 어떠냐면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냥 자빠져 자고 일어나서 또 그냥 누워갖고 시체처럼 계속 그냥 바보 상자나 들여다보고 TV나 계속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하면서 그냥 이러고 시간 보내고 있다가 방송할 시간 되면은 머리 감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방송 키는데 이 일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불친절하고 응대를 잘 못해드리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없다는 거 이젠 알 때 아니에요. 그게 드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이 무슨 뭐 제 인생에 큰 어떤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맨날 똑같은 일상인데. 그러니까 이 기분을 공유하고 싶은 거죠. 예.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이 뒤지게 재미없네 인생. 예. 너한테 그 따분한 일상이 여기 있는 애들의 인생인데 예. 인생인데 그게 족같다고 하는 거야? 네! 족같은 건 족같다고 얘기해야 맞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도 매일 똑같은 일상 계속 겪다 보면 재미없지 않아요? 질도 아닌 걸로 방제국에 잡네. 족같은 건 족같다고 해야죠. 격리 당하면 정신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건 줄. 그러니까요 집에서 게임이라도 하는 걸 좋아하는 아니, 좋아했을 때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고 집안에 맨날 혼자 있으면 그냥 집에 그냥 코아 어서 오고 네가 맨날 새로운데 키우키우 지루할 게 있냐? 지루합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도베르만을 키워보라고요? 하루가 스릴이 넘쳐요? 저런 족같은 소리 나고 있으니 제가 참 그렇습니다. 뭔 개소리예요. 대형견을 집에다 키우라고요? 뭔 개같은 소리야. 도베르만 키우려면 도베르만 그거 살려면 돈 들어가고 강아지 케어하는데 돈 얼마나 깨져요 그거? 병원 갔다가 그 또 대형견이면은 사료 존나 처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료값도 엄청 들 거고 예? 똥 오줌 그거 가리는 것도 갈쳐야 될 거고 어우 사서 고생이지 강아지 키우는 거 도베르만 키우면 잡아먹힌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요도자이 해보라 그러질 않나. 진짜 족같다 씨발. 저런 병신같은 새끼를 데리고 내가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에? 요도자이를 해보래요 씨발.
아 짜증나요 좀 짜증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아이 씨발 더러운 소리 좀 그만해요. 진짜 씨발 내 방송에 이런 음지스러운 그런 기운들을 몰고 오는 거는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그딴 소리나 하고 멍청하고 그런 어? 덜 떨어진 소리나 하고 반사회적인 발언이나 하니까 내 방송의 기운이 음지 기운이 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아 짜증나요 정말. 꼭지를 빙글빙글 돌려보는 건 어때? 아 좀 닥쳐요 닥쳐. 그딴 얘기 좀 하지 마요. 짜증나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러니까 생긴 거랑 다르게 목소리도 좋고 또 되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니까 약간 지적여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차분하고. 네가 아기 근원이야. 피부처지 무장 같으려나. 그게 뭐예요? 지적 수준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우아해 보인다고요?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저를 꿰뚫어 보셨네요. 아 8일이나 쉬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휴방 챙겨서 뭐 하겠어요. 이 얘기도 어저께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방송 키니까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안 쉬고 방송하니까 좋네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충청남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충청남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충청도 노잼 도시 아니에요? 노잼 도시 충남, 충북 둘 다 노잼. 예. 바이크 타고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밋대가리가 없어요. 예. 충남, 그러니까 충청도 자체가 전 노잼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볼 게 있어요. 뭐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전도 사실 뭐 엑스포 원툴 아니에요? 뭐 대전 사시는 분들 참. 예. 네. 살기는 좋대요. 동네 조용하고. 예. 네. 성심당 원툴. 그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는 게 빵집인가요? 그죠? 성심당 원툴. 전주는 한옥마을 원툴. 인재현 합방 어떻게 성사된 거냐 지리더라. 설명 좀 더 해줘. 그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요즘 보면은 유튜버들도 막 연예인들이랑 콜라보도 많이 하고 BJ들도 연예인들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있나요? 어 지금이 뭐 옛날도 아니고 임재현 씨랑 합방하는 게 뭐 그 뭐 엄청 성사되기 어려운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제가 음지니까 어떻게 너 따위랑 임재현이랑 합방을 할 수가 있냐. 기분이 좀 나쁘네요. 왜 웃지? 예?
왜 웃어? 아니 맞는 말이라서. 기분이 나쁜 게 맞는 말이라서. 그치 내가 기분 나쁠만 하지. 나도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나름대로 입지를 넓힌 사람인데. 그럼요. 야 너 형이랑 같이 돌아다녀 보면 알잖아 형 클래스. 밖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존나 많이 해요. 알아봐요. 진짜 많이 알아봐요 저. 생각보다 알아봐요. 진짜로. 진짜 많이 알아봐요. 네. 저도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만하시죠. 여러분들 밖에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억까 그만하시죠. 너무 모르신다. 또 말 가짜는 소리 하고 있네. 코트 만나서 사진 찍어 달라니까 바로 주먹 날라오더라. 아 알았어요. 창피한 방송 보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아유 다들 대단들 하세요. 예. 참 더러운 취미들 가지셨다. 노래하는 코트 방송을 본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아이고 괜히 딴 사람도 있는데 거 그만합시다 기운기. 아 오늘은 어떻게 또 7시간 동안 방송을 잘해볼까.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희한하게 방송 시간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다른 BJ들 방송 보다 보면 이게 좀 방송이 좀 뭔가 가식적이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 멘트 치는 거나 방송에서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송할 때 기분이 뭐 그럭저럭 소소 요 정도만 돼도 방송 이끌어 나가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막 우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방송 이끌어 나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그 말이 확실히 예, 저도 그걸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아,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방송에도 영향을 줘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방송이랑은 별개로 내 기분과는 별개로 그게 이제 프로의식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로 우울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매일 방송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자만하지 않고 성장하려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유 별풍선도 많이 안 쏘셔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진짜 그런 얘기가 저를 이렇게 막 성장시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좋은 말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으면은 아유 저 기분 너무 좋죠.
열심히 하고 싶죠,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저한테 말 족같이 하지 마시고요. 예? 말 좀, 말씀들 좀 이쁘게 좀 말씀들 좀 하세요. 저도 복귀하고 나서 뭐 말 참, 예?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존댓말 쓰고. 아까 뭐 기분 안 좋다 그러니까 그럼 요도자위 한번 해보라고 하는 저런 개병신 같은 새끼들 데리고도 웃으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이런 게 프로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예, 좀 좋은 말들 좀 많이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존나 현타 와요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막 얘기할 때. 예. 젖꼭지를 잡아 돌려보라고 그러고 짜증나요. 예. 그러니까 일상이 막 지겨워지고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저도 방송이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을 다잡아서 오늘은 또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솔직히 말씀드려 저는 수준이 좀 높아졌는데 시청자도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해요 요즘 들어서. 예. 그저 자극적인 것만 찾는 그런 이상한 시청자들이 좀 있어요. 예. 저는 수준이 좀 올라왔는데. 아니 저 봐봐요. 성실하지. 거짓 없지. 복귀하고 나서 보면은 다 좋은 모습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거냐 왜? 아 휴방할 때 내가 뭐 하고 있고 오늘은 뭐 했고 이런 거 일기처럼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생활이랑 방송이랑 거진 모든 BJ들은 사생활이랑 방송이랑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사생활 때는 전혀 시청자들이랑 소통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팬카페가 있다 보니까 오늘 뭐 했고 이런 것들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내 근황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들이 나밖에 안 보셔서 그래. 근데 확실히 네.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랑 반대로 못 나가는 거랑 기분 자체가 너무 다른. 그렇죠. 자의적으로 집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 SNS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너도 올릴 데 없어서 올리는 거잖아. 에이 무슨 그거 말 같단 소리예요. 저도 사진 찍고 또 영상 찍고 이런 거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도 휴방하고 있을 때 다들 심심할까봐 이렇게 내가 배려해주는 거지. 난 계백주의제 한 달 동안 아예 안 나간 적 있는데 견딜만 했음. 그게 이제 게임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면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제가 요즘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 뭐 이딴 메일이 자꾸 오는 거냐 재수없게 이것이 뭐야 이거 협력을 제안하다? 그거 한 다섯 번 줬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새끼야 이거 대꾸 아예 안 해주고 있지. 뭐야 이 병신 같은 새끼 아유 씨발 재수 없네.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오지 뭐 자꾸 뭐 이런 것들이 에 몰라요 뭐 어디서 온 건지. 형 삭발할 때 어중짜는 모익한 그딴 거 말고 말 그대로 삭발 부탁드립니다. 네 삭발할 때 시원하게 할게요. 아이고 우리 카페맨 어서오고 어서오나? 큐 이윽률
머리 긴 거 아깝긴 한데 그래도 삭발해야죠. 약속했으니까. 약속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뭐 머리는 어차피 또 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삭발해도 그렇게 막 못나지가 않았어요. 예, 외모가 그렇게 못난 외모가 아니라서 예, 삭발해도 잘 어울려요. 귀엽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예, 무슨 머리를 해도 잘 어울려요. 기본빵은 친다 이거예요. 예. 삭발이 더 잘 어울려. 진짜 현대사회는 약속 알기를 개같이 하는 사회인데도 지키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추털을 밀라고요? 저런 병신 같은 새끼예요. 아이 씨발 짜증난다. 야 이 씨발 새끼야. 좀 씨발 짜증나게 그딴 채팅 치지 말고 씨발 좀 들어가서 좀 찌그러져 있어 이 개새끼야. 채팅 치지 말고 씨발아 그딴 채팅을 두 번이나 치니 병신아. 아 우리 농노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농노 형님 너무 감사해요. 좀 루즈해 보이시는데 근데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런 거죠. 방송 킨 게 어디? 방송 킨 게 어디예요? 파워래프터 어서 오고. 왕자님 안녕하세요. 아 욕을 좀 많이 했나요 제가? 욕을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짜증 나잖아. 자꾸 고추털 밀라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예. 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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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아 왜 자꾸 고추털 밀래요? 아 좀 이상한 채팅 쉬지 말라고. 씨 진짜 캔 갖다 던져버린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아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마. 짜증나 죽겠으니까 씨발. 오늘만큼 좀 정상적으로 채팅 좀 치라고 이 개새끼들아. 아 씨 짜증나. 왜 이런 거에 화를 내냐고? 화가 나 코트 면상아. 너 씨발 솔직히 뭐 팬가입도 안 하는 새끼가 채팅창에서 고추 털밀라 그러니까 짜증나지 건빵이. 야 채팅도 그 장난치는 것도 어느 정도 이 방송에 기여도가 있고 공헌도 같은 게 좀 있고 그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에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너 같은 새끼들이 그런 채팅 치니까 짜증 나겠냐 안 나겠냐. 널 소리도 위트 있게 해야지. 미안한데 나 타코타라고 닉네임 원래 쓰던 본캐가 있었는데 나한테 팩폭 한마디 했다고 네가 블랙시킴. 야 블랙당했으면 안 오는 게 원래 정상 아니냐? 아이 들어서 안 온다 캬퇴 하고 안 오는 게 맞잖아. 불친절한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응대가 족같거나 그러면은 거기 다시는 안 가게 되잖아. 맛이 보장이 돼 있어서 올 수밖에 없어. 근데 굳이 부캐로 그렇게 자존심 안 상하니? 닉네임도 코트 면상인데. 그러니까 블랙 당했으면 나 같으면 안 온다. 예. 보도 녹진하게 부탁합니다. 보도. 보도. 근데 내가 블랙 할 때도. 보도. 근데 내가 블랙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 다신 보지 말자. 진짜로 딱 그 선을 긋잖아. 블랙하면서 야 너 다신 오지 마 내 방송에.
나 너 같은 새끼 필요 없고 다시 말추지 말자. 내 쌍이지만 너가 나를 봤던 시간 그딴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뻗다! 그 다시 노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그 말을 지켜줘야지. 왜 겨드러왔어? 부캐로 뭐 잘났다고? 뻗다! 뭘 멋진 척이야. 어 민정이 그래 나 뭐 그냥 그래. 아직도 콧물이 많이 나갖고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난다 야. 신부님 도르사 개봉하면 또 정모 예정인가요? 아니요 안 볼래요. 저 그냥 여성 팬이랑 둘이서 커플 팝콘 세트 시켜서 영화관에서 영화 볼래요. 다시는 정모 같은 거 하지 않을래요. 에? 아니요 이제는 안 볼래요. 네. 아니 그냥 밖에서 나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치는 거는 그냥 우연찮게 마주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 어디서 모이자 어디서 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거는 별로인 거 같아. 뭐 버스킹 할 때 그때 오면 되죠. 이제 소통 좀 그만하세요. 싫어요. 유일하게 풍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자연스럽게 제가 게이지 켜놓고 이거 꼭 채워주세요. 이거 채워주면은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하셔야지. 그때 정모 때 왔던 여자가 3명이었는데 한 명은 커플이고 한 명은 마일이고 한 명은 BJ였다고. 아니요 여자 4명인가 5명인가 기었던 것 같은데요. 저 이거 티셔츠요? 요거 몰라 어디서 산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킁킁대서 죄송합니다. 코로나라서요. 근데 그게 왜 짜증을 내세요? 킁킁댈 수도 있지 씨발. 내가 일부러 킁킁댑니까? 예? 부상투혼으로 아파도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킁킁거렸다고 씨발이라뇨. 말 존나 함부로하시네 씨발 새끼가. 좀 예의있게 말하세요. 마이크를 끄고 하던가. 아 알았어 아이씨. 됐죠? 아니 근데 제가 막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오늘 좀 막 약간 우울하고 텐션 떨어진다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은 없어요. 그게 진짜로 기분이 태도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인터넷 방송인들은 진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 기분이 어떻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오늘 방송을 성실하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프로마인드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풍선 좀 주세요. 예, 오늘 이거 빨리 만개 채우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갑시다. 예, 저도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그 저기 그 저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좀 그런 의미로 오늘 예, 할당량 좀 많이 채워주세요. 예, 제가 웬만하면 게이지 안 꺼내잖아요. 빨빨빨 채워갖고 그렇게 해갖고 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소라98님께서 400개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레오게이가 100개 고맙다. 고맙다 레오야잉. 빨리들 걷어, 빨리빨리. 오프닝만 2시간을 해야겠네. 어제는 그래도 막 그 대기화면에서 막 2000개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빨리 채웠었는데 오늘은 좀 채워지는 게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오늘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오프닝 때 막 그렇게 주절주절이 말 많이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게이지를 이렇게 좀 띄웠어요. 네. 춤춰 곰돌아, 너 한 번만 더 그딴 채팅하면 너도 블랙한다. 저 병신 새끼 어제부터 저 채팅 똑같이 해가지고 매크로처럼 계속 쳐돌리네. 죽여버릴까 보다. 제가 감사하죠. 형 코로나로 안 죽고 이겨내줘서 고마워요. 토요일에 채팅 빡셈? 뭐 토요일 매주 토요일은 제가 성지합 창단한 날이죠. 이번 주에 이제 그 임재현 씨 오시니까 이젠 바라는 거 네, 없어요. 그 노래가 빨리 좀 떴으면 좋겠네요. 주세요. 200만이 걸려요? 아니 멜론 순위에서 빨리 떠야지. 아이고 우리 물코딱지 월급 타 갖고 온다고? 무슨 일 하는데요? 아 물코딱지 너 저기 여자잖아 너. 멜론 차트 다시 500이네. 아니 진짜 여자 맞아요. 예. 네. 이번에 아파서 공식 방송 못 나가갖고 그때 이제. 아뮤서라고 있는데 그거 방청권 같은 것도 아프리카에서 구해서 할 수 있거든요. 5,000원인가 내고 하면은 앞자리 앉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예, 그거 하려고 이제 제가 공식 방송에서 그 할 때 그때 한번 오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번에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쉬워했었어요. 아, 저도 공식 방송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팬들 찾아오기도 하는데 남자 팬 말고 여자 팬들이 좀 오면 저도 기분 좋죠? 예. 아, 근데 또 속이 안 좋다. 똑마렵다. 맨 앞에서 죽치고 있어줄게. 코로나 후유증? 냄새 안 나고 콧물 나오고 무기력한 거?
근데 뭐 임지현 씨 와도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채팅 그 수위 조절하시겠죠.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예. 게 아니라 뚫려 있는데도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코가 뚫려 있는데 냄새가 안 나요. 조금 난다 이제. 조금 난다. 진짜 조금 난다. 냄새가. 오늘은 먹방 안 할 것 같아요. 방송하기 전에 롯데리아 버거 먹었어요. 그 임재현 씨 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관심들이 많으시네. 아니 원래 BJ나 스트리머나 유튜버 분들이나 유명인들이랑 같이 합방하고 콜라보하고 이런 거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거. 근데 뭐 되게 그래 맞아. 촌스럽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찐따 새끼들 마냥 트렌드를 모르네. 안녕하세요. 딸배해진 어서와라. 장마철인데 배달할 만하니? 너 어떻게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냐? 팬가입 고맙습니다. 또 물음표하고 왜 그래? 왜 또 저 또 이상하게 몰아가요? 아니 사고 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잘 타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냥 저기 한 거지. 왜 그래요? 예. 좀 사람 좀 지치게 만들지 맙시다. 이제 12시라서 6시간은 방송 더 해야 돼요. 그 시발 좀 이상한 좀 그런 채팅 좀 치지 마요. 예. 좀 지치게 만들지 좀 마세요 다들. 좀 전체적으로 다들 귀여우시네요. 병신 새끼들. 에? 임재현 씨 얘기 좀 그만하시죠. 예. 팬가입 고맙습니다.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요. 임재현 씨 얘기 좀 그만하세요. 아직 합방하려면은 한 5일인가 더 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벌써부터 궁금한 게 많아갖고 그러세요. 임재범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냐고. 아, 너무 웃기다.
자, 이상한 소리 좀 그만들 하시고요. 티셔츠 몸 늘어난 거 뚱뚱해서 그런 거냐고요? 이 씨발 왜 자꾸 씨비야 이 씨발놈들아. 아 족같네 오늘따라 이 씨발놈들이. 아 좀 건들지 마. 나 좀 건들지 말라고. 어? 나 좀 건들지 마. 알았냐? 구엄령 선포 당하고 싶냐? 민주주의 맛 좀 볼래? 그래 민주주의 맛 좀 볼래? 뽀뽀 고맙습니다. 아 근데 오늘 큰일 났다. 오늘 풍력이 너무 떨어져갖고 이거 뭐 만 개는커녕 오늘 뭐 5천 개도 못 채우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상태로 어떻게 6시까지 방송을 어떻게 하노? 아 큰일 났네. 아 오프닝 때 그래도 좀 받아놔야 저도 컨텐츠도 이거저거 하고 할 텐데. 아니 돈 많이 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은 그 기본 할당량이 딱 만 개거든요. 방송 킬 때마다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어떡하지? 아 오늘 좀 힘드네요. 코트가 5천 번다고 5천만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비응신들아 인건비만 해도 얼만데. 에. 오늘도 에르메스 기르방디 오마주 부방디 에디션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뭔 말이에요? 아니요, 저 숨만 쉬어도 천만 원 이상 나가죠. 이제 방송 킬 때마다 만 개 이상은 받아가야 이게 유지가 되죠. 사실 저도 그죠? 감사합니다. 천사개나. 와 우리 21417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코로나인데 약간의 후유증이 조금 있고 내일 이제 화요일날 자가격리 풀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게 화요일까지라고 하던데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맞지? 예.
보건소 직원 이름이었습니다. 화요일까지 자가격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 자꾸 아까부터 배경이 뭐 어쩌고저쩌고 왜요? 배경 이게 왜요? 이제 00시 되면은 풀리는 거죠? 아 토요일 아 그 화요일 00시? 근데 수요일 딱 넘어가는 딱 수요일 딱 넘어간다. 네. 아이 그러면 내일도 못 나가네. 이 배경이 좀 거슬리세요? 아까 내가 이거 바꿨는데. 네. 액자 사진 띄꺼워요. 액자 사진 띄꺼. 그러면은 다른 거 해드릴까요? 좀 많이 아팠던 게 티가 나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고맙습니다. 배경을 지하방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두죠. 예. 네. 띠꺼운 게 더 커졌다고? 지하방 말고. 그냥 봐 이 씨발. 그냥 보라고 이 씨발 귀찮게 하고 있어. 하루라도 욕 안 하고 방송해주면 안 되냐고요? 욕 나오게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쁜 말 하고 싶고. 아니고 물을 그렇게 드세요. 예, 저도 이쁘 저도 말할 때 이쁘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건들잖아요. 제 성질을. 저 항상 친절했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 폐줍다리였구나. 아이고, 줍다리 너무 고맙다. 천사게. 자, 나 오늘 너무 힘든 날이야. 원래는 스무스하게 항상 만개 딱 채우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 하고 딱 6시까지 딱 하고 마치고 그러고 마는데 오늘은 이 좀 채우기가 힘들어갖고 내가 오랜만에 이거 좀 게이지를 좀 올려놨는데 말이야. 고맙다 폐줍다리. 완전 고맙다. 어우 바람도 많이 야 이거 바람 엄청 부는구나. 종이의 집 평점 망했단데 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영화 리뷰 채널들 그런 데서는 다 제작 지원비를 받아서 그런가 다 빨아주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질 않는데 말이야. 전 일화 보다가 그냥 말아서 한 20분인가 30분까지 보다가 그냥 아 재미없어 그러고 꺼버렸어. 근데 굳이 이거 일화를 버티고 계속 볼 만큼 그렇게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네. 아이고 참고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미스테리 이따 가능할까요? 당연하지. 오늘 힘든 날인데 너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 할게. 죽다라 고맙다.
해줍다리 오늘 3,000개 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그 인기나 이런 거에 기대서 이 만든 사람이 너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 감독이나 이런 그 연출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작하자마자 뭐 BTS 얘기가 왜 나오고. 고태님이 종이의 전 참가한다면 도시 닉네임 뭐로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저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 이 넷플릭스 갤러리라는 데 들어가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한국 제발 스탑. 유미선 역 맡으신 이주빈 배우 개이쁘더라 진짜. 욕 엄청 먹고 있잖아. 유튜브에 뜬 종이의 집 예고편 때문에.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폐줍다리 너무 고맙다. 어이 어이, 기대하라고. 미스테리 오늘 꼭 할게. 고마워 폐줍달. 어우 대박. 오늘 채울 수 있겠는데 게이지. 유튜브에 종이의 집 한국판 예고편 보고 이런 연출은 100% 망한다고 댓글 달았다. 욕 존나 먹었었는데. 이게 공중파 드라마면 연출력은 크게 태클을 안 걸었을 텐데, 전 세계인들이 보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다. 인물이 렌즈를 쳐다보면 시청자 몰입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눈치 퍽하면 인물들이 카메라 렌즈를 째려봄. 촬영 법칙들을 깨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불만들이 많아. 1화를 참으면 볼만하다고 하는데 1화를 어떻게 참는 데 씨발. 삼바 춤추는 이현우, 허공에 잼 날리는 김지훈, 뜬금없이 발령기로 싸우는 조선족 2명, 나쁜 짓을 할 거니까 하면서 킹 받는 표정 짓는 전종서, 이게 한 번에 몰려오는데 참았다고? 어이, 나 방송 중. 용신. 어? 범죄자 새끼. 미친놈인가? 범죄자 새끼가 방송을 해. 뭐하는데? 쓰레기 같네. 뭐하는데? 뭐하는 게 아니고 너를 보고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어. 저번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여. 아니, 면허 따셨어요? 예, 네, 면허 땄지. 대가리 숙였어요? 어? 대가리 숙였냐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왜 그래? 열이 받네
개새끼가 존나 많이 보네? 어? 뭐가? 존나 많이 보네 시청자가? 나? 어. 아니 뭐 몇 명 볼 줄 알았는데. 아니 너 같은 새끼 사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 같은 새끼 왜 성지 뭐지 그거? 어. 너 성지 합창단을 왜 많이 보지? 왜 유튜브 구독자가 잘 나오지? 뭐 하는데? 뭐 아니 개새끼야. 어, 너 오늘 만다리 찍었다는데? 만다리 찍었어요. 개새끼 아프리카에서 만다리가 뭐가 의미가 있냐? 준규야. 응? 준규가 아니라 태훈인데? 응. 너 태훈이야? 응. 어, 미안 미안. 다시 전화할게. 어. 이 새끼 뭐야? 술 먹었나 보다. 어. 뭐야 이 새끼? 뭐고? 왜 욕하냐? 어? 왜 뭐 하는데? 뭐 안 해 개새끼야. 아유 욕짓거리야 씨발아. 욕을 먹어야 돼. 너 막말로 씨발 복귀해서 욕 먹어 죽일 수 없어. 나? 나 욕 엄청 많이 먹었지 복귀하고 나서. 아 댓글로 욕 먹었지. 네 주변에 있는 말라깽이 새끼들밖에 없잖아. 어. 나 같은 새끼 가서 씨발 헤비급으로 때린 적 있어 없어. 없어. 야 불러 진짜. 아 그래 합방하자. 뭐 술 먹었어? 술 먹고 전화하지. 내가 맨정신에도 전화하지만. 태훈아 나 어제도 세야 방송하고. 그저께도 뭐 이제 한국 와서 뭐 봉준이 K 방송 다 돌았잖아. 너 하나 남았는데. 범죄자 방송 못 가겠다. 그래 방송하자. 그러니까 만들어서 하고. 나 지금 코로나라서. 알아. 수요일부터 저기야 수요일부터 이제 그거 해제돼 격리 해제돼. 그때 보자고. 단톡하는 것도 좋은데 방송 중인 것 같아서 일부러 네 시청자들 들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 고맙다. 야. 너는. 진짜로 내가 널 뒷땅 깠다고 생각하냐? 까도 상관없고. 아니 안 깠어. 안 깠다고 개새끼야. 너 안 깠어. 아니 나 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널 왜 까? 근데 야 나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어. 대통령은 없을 때도 대통령한테 실시. 아니 네 뒷땅을 안 깠다고. 아니 그러니까 윤태현 씨. 물어보라고 우리가. 너 임금님 얘기할 때도 임금님이라 안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그러니까 깠어도 상관없고 안 깠어도 상관없는데 진짜 안 깠다고. 아니 안 갔다고. 너 진짜 까지 개새끼야. 안 갔어. 내가 뭘 뒷땅을 까냐. 아 근데 태현아 왠지 알아? 왜? 내 녹취가 안 풀려서 그래 아직. 내가 사실 너 녹취 이 뒷담화한 게 아니라 왜 그러겠니? 인생이랑 똑같아. 태현아 너 뒷담화한 게 있는데 나는 내 관리를 잘했어. 내 주변 관리를. 아 진짜로? 그거 잊을까봐 내일 일부러 자는 거야. 야 오늘 근데 뭐 어떻게 뭐 만다리로 뭐 어떻게 찍은 거야? 아 개소리 하지 마. 아프리카에서 만다리가 뭐가 의미가 있냐. 아프리카가 존나 존망인데 지금. 아이 그래? 어? 너 정준하 아저씨랑 같이 방송했어? 어 지금 이따가 정준하 형님 지금도 저 이따가 야 대박. 야 역시. 어쨌든 야 돼지야 살 좀 뺐냐? 어 뺐다고? 응 숨 참은 거 말고 개새끼야. 아 야 어? 저 뭐야 보자. 어? 알겠지? 알았어. 그래. 자는 거 보니까 끊고 싶나 본데. 씨발로. 방송 나왔냐 개새끼야? 그래 야 보자고 진짜로. 아, 알았어 태훈아 사랑. 그려. 우리 태훈이 팬분들 태훈이가 진짜 개새끼지만 사실 저한테는 돼지새끼거든요.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재미없다 근데. 아 이제 진짜 재미없다 지금. 지금 계속 웃지 마 개새끼. 알았어. 자. 어, 아 재미없어. 이 새끼 너무 재미없어요. 네. 야, 정준하 씨가 나왔어? 부럽다. 뭐, 뭘로 방송했어요? 술 먹방? 아,
정준하 씨 가게에서? 야 대박이다. 야무지구만. 아 김치전? 근데 지금은 호감 아니에요? 정준 아저씨? 맞죠? 김새론 합방하라고. 자, 이상한 소리들 그만하시고요. 아, 근데 되게 거슬리네, 바람 소리가. 바람이 엄청 많이 부나 봐. 한번 호텔 해볼까 해야지. 와.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야지 정상 아니야? 세게 해도 틈틈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야, 그만큼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지금 거의 태풍 수준이에요? 이게 또 고도가 높잖아요, 여기가. 대부분이랑 기어리은.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몸에서 계속 식은땀 나네. 팔 접히고 다리 접히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땀 나니까 찝찝하고 짜증나네요. 아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들. 개 같네요. 네. 식은땀 나요. 거의 나아갈 때 나오는 증상이라고 하던데. 아 어제 뿌린 거 이거 한번 뿌려보라고. 메타리빈? 이제 막 팍 쏘는 거 코에다가. 얼른 나아줘. 양쪽에 뿌려야죠. 했어 양쪽에. 팬가이 고맙습니다. 옷 모가지가 늘었는데 옷 버리라고요?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하면은? 예. 오늘은 제가 약발방도 할 거예요. 뭐 편집자들이 지금 편집할 게 없어갖고 예, 좀 분량을 만들어야 돼서 어제는 그냥 저 혼자 계속 떠드는 방송만 해서 편집점이 딱히 없었는데 오늘은 편집점을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텐션 높여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텐션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예? 텐션이 안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낙발방도 하고 미스터리도 하고 그래야죠. 예. 네,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와 우리 브루탈님 고맙습니다. 에드벌룬으로 100개 쏘셨구나. 에드벌룬 모으기 힘든데 고맙습니다. 구독권 하나만 주세요. 예 드릴게요. 구독권 하나 드려라 랄프야. 구독권 없는데요? 아 구독권이 아니라 퀵뷰 드려 퀵뷰. 어.
아, 파워레프트 너무 고맙다. 제가 오늘 뭐 6시 안까지는 만개 채우겠죠? 그쵸? 무조건 채워줘. 어. 그 다같이 신경 좀 써주세요. 게이지에. 예.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10개 보탬. 후련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진짜요? 줄일게요. 아이고 우리 또 파워레프트가 또 119개 너무 고맙고. 담배 레종 썬피어요. 아 근데 최군한테 연락이 온 거 보니까 진짜 저도 오랜만에 최군이랑 같이 방송하고 싶네요. 레종 썸마더 때 고등형? 그냥 똑같지 뭐. 예. 네. 불공단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갓똥마이가 고맙다. 빌런 초대석 시즌2 첫 손님 최군. 아 저는 뭐 합방 뭐 하면 하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합방 많이 하고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가. 카강 아저씨요? 카강 아저씨는 방송 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슈퍼 전파자 부계제. 카강 아저씨 방송해요? 잘하고 있어. 아 그래? 네.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뭐 합방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저는 합방이 부담스럽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방송하면 하죠. 예. 뭐 근데 뭐 어떤 또렷한 계기가 없으니까 합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별로 합방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요? 의욕이 없어 보여요? 제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 집에서 막 계속 있으니까 이게 자가격리 때문에 우울해졌어요.
제 욕심이 많이 없어요.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일단 제가 막 뭐 목표로 삼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예, 욕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표는 양지. 아, 몰라요. 자, 넘어가시고요. 오늘은 약발방도 하고요. 그리고 미스테리도 할게요. 알겠죠?